이번 강연은 오전 세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니고 로지스틱스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연사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오디세이의 황승준 실장님께서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시장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하실 분들께서는 통역기를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황승준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블록오디세이 전략실장 황승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로지스틱스 쪽에서는 이제 저 혼자만 이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요. 일단 사실 블록체인과 NFT를 활용한 사례 같은 부분으로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로지스틱스 측면으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전 세계 총 생산의 이제 10%가 다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가 저장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기업과 소비자분들께서 어려운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거의 인터넷처럼 일반적인 기술, 그다음에 이 기술을 활용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블록 오디세이에서는 일단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는 뭐 크립토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어프로치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조 시장이라든가 정품 인증, 그다음에 유통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상존을 했었다. 그래서 그동안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홀로그램 같은 어떤 그런 스티커 베이스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스티커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트레이드오프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식별성은 보기는 좋으나 어떤 전자적인 보안성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레이저라든가 뭐 자석을 특수 물질을 활용한 부분들은 보안성은 뛰어날 수 있지만 어떤 식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어떤 스티커라든가 이런 매개체가 아니라 아예 데이터 자체를 위변조 못하게 하고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되게 여러 가지 물류나 유통 단계는 많겠죠.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제조, 물류, 유통, 소매, 물론 도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갈 경우에 저렇게 각각에 넘어가는 데이터 부분들이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이 데이터가 제대로 추적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변조의 발생 가능성, 어떤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조 업체들이 실제로 생산이라든가 납품을 받았는데 어떤 원재료의 성분을 치팅을 해가지고 속인다든가, 그 다음에 물류를 하는데 실제로 정상적인 판매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블랙마켓 이런 걸 통해가지고 유통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까지 갔을 경우에는 기업에서의 경제적 손해, 그 다음에 특히나 먹을거리라든가 인체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건강상의 위험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유통 과정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팔리는 단계까지 여기에서 주요한 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위변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보증, 그다음에 비가역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정품 인증과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참여자들 간의 정보 연결성 강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연결성 자체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유통 단계가 1대1대1대1 구조가 아니군요. 되게 N대N대N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정보 연결성이 강화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중앙에서 누구 혼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등록된 데이터가 어느 누구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그 다음에 노드상에서 그 분산 활성을 같이 소유함으로 있어서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이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신뢰성, 투명성, 경영 수준 제고, 이 타이틀 내용들은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 프로세스는 되게 좋아, 보안 되게 강화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제 기능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가역성이라든가 위변조가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아직은 아까도 뭐 얼리 스테이지를 되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지금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흐르는 데이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키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것들이 실제로 기업 내부에서 비용을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이익을 높이는 이런 측면으로 발달하는 데 과정까지는 앞으로도 한 최소한 2-3년 정도의 수많은 뭐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 활용 극대화. 여기서 사실 뭐 기존 레거시를 활용 극대화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내부에서 뭐 WMS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ERP라든가 이런 기존 레거시 시스템들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약간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해서 정말 종이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엑셀 메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유통 이력 관리 플랫폼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API 연결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라든가 물류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이 플랫폼의 어둠 기능을 통해 가지고 되게 타이트한 어떤 뭐 DID라든가 그런 권한 인증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라클 이슈는 항상 발생하겠죠. 그러면 오라클 이슈를 해결한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각종 그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출고 수량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 이런 증빙 자료를 같이 첨부하고 그 내용들이 블록체인에서 관리됨으로써 오라클 이슈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루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생소한 플랫폼을 별도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상용화했던 부분이었어요. 모두들 그 하이퍼레처 패브릭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하이퍼레처 재단에서 어떤 정형화된 상태로 해서 되게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초기 대기업 중심의 테스트베드 하나 둘 정도 하셨을 때는 이렇게 고정화된 어떤 그 하이퍼 패브릭이라든가 PBFT 알고리즘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났었어요. 근데 하지만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대1 구조가 아니라 N대N 구조,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선이 바뀐다든가 이런 노드의 수정, 추가, 삭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퍼레처 소투스를 이제 저희가 자체로 상용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정품 인증이라든가 지금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다양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하고 관련된 POC라든가 상용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ET의 알고리즘이 이제 소투스 쪽 외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뭐 연구소라든가 개발자 출신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저 알고리즘 상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N대N 구조의 노드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만큼 트랜잭션, TPS라든가 이런 속도라든가 퍼포먼스가 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인 건데 계속해서 얘가 별도로 학습을 하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알고리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물류라든가 로지스틱스라든가 유통관리에서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중요성인 것 같아요. 블록 오디세이가 관련된 상호 운용성 기술이라든가 미들웨어를 완벽하게 가졌다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좀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쪽에서도 잠깐 NFT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관리, 그 다음에 그걸 NFT 발행하는 부분들이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 그 다음에 프라이빗과 프라이빗, 퍼블릭과 퍼블릭 간에 어떤 상호 이종 간의 체인 간의 어떤 연결 고리 부분들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NFT를 퍼블릭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편하긴 하죠. 되게 접근성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 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이런 방대하거나
되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 데서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호 트레이드 오프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그런 블록체인의 키 데이터 관리는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된 블록체인 이력 내용들을 NFT 보증서, 인증서 하는 부분들은 일반 퍼블릭 체인을 이용한 물론 프라이빗으로도 NFT를 발행할 수 있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상호간의 이중간의 저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꼭 어느 한 기업에서 뭐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온다는 부분보다는 되게 다양한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저런 상호 운영성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통 이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한 그런 SCM 솔루션으로 해서 생산부터 이제 판매까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각 플레이별로 사업의 목적 활용도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CRM 솔루션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최종 판매 하는 이제 최종 완제품을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좀 활용도가 높겠죠. 그다음에 요 작게 그려지는 그림은 뒤쪽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결국 이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뭐 노드라든가 블록을 조회해가지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되게 모바일 상에서 쉽게 이력 부분들을 조회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블록체인 쪽에 관련된 데이터 부분들을 어떤 그 암호 가변 QR, 그러니까 똑같 동일한 QR이 아니죠. 가변 QR에다가 이제 저희가 압축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게 되면 되게 URL이 길기 때문에 어떤 QR 사이즈 때문에 뭐 전용 앱을 사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압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일반 카메라라든가 뭐 카카오톡, 위챗 이런 범용 어플을 통해서도 QR을 조회했을 때 그런 다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품이거나 복제품이거나 유제품,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구매한 다음에 아까 CRM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용자는 일단 먼저 이게 정말 정품이냐 아니냐 그게 1단계로 중요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내가 확인한 정보대로 이렇게 생산이라든가 유통 이력들이 거기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라든가 상품 관련된 정보들이 정확하냐 이런 걸 볼 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결국 내가 이걸 구매를 했다는 이제 등록 베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자한테 당근 요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사용자의 뭐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CRM에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내 제품을 구매해서 실제로 구매 등록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그 할인 쿠폰이라든가 포인트 적립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크로스셀링이라든가 업셀링을 할 수 있도록 CRM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이런 그 관리자 어드민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스캔을 뭐 누가 했다 안 했다만이 아니라 좀 비주얼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사용자가 스캔되고 배포가 됐는지 어떤 그런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로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잘은 안 보이시지만 세 번째 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채널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블랙마켓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여기 1번부터 1000번까지 이 제품은 분명히 백화점에서 팔렸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남대문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등록이 된 거나 그런 GPS 정보까지 확인 돼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풀렸을 거예요. 그걸 디텍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사마다 정상 유통, 비유통, 가유통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신뢰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어떤 유통관리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유통이력관리 서비스는 많은 활용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록체인에 저장을 했으면 뭐 이거는 최종 사용자가 보거나 뭐 관리자들이 많이 볼 건 아닌데 정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됐는지 검증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 블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부분들로 실제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뭐 다양한 POC와 상용 서비스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뭐 개수,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과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제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엄청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올해 2022년에 국내 유통 아닙니다. 단일 중국 유통되는 단일 제품 하나만 저희가 지금 약 700만 개
데이터를 실제로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된 이 인식 가능한 QR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과제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산자부라든가 각종 뭐 키사 과기부 쪽에서 결국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수년전 부터 관련된 POC 관련된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금 여기서 부산 쪽 관련해서도 어떤 수산물 유통 이력이라든가 고등어 베이스로 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작년에 POC를 다 성공적으로 완료한 케이스였고요.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이건 뭐 정부에서 과제만 할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 관련해서 이제 홍삼 음료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게르베 쪽,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얼굴, 사람의 신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수요 기업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또 갖고 계신 부분들도 일반 공산 제품보다는 어떤 이런 화장품, 의약 제품, 그다음에 명품, 고가의 명품 이런 쪽 산업군에서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유통 관리를 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 쪽 프로젝트 쪽을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1단계 올해가 3차 년도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이 전체 큰 프로젝트를 전부 다 블록오디세이가 단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거의 한 10개 메인, 그다음에 서브, 그 참여 기업들이 같이 이 분산 P2P 분산 거래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올해 3000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P2P 분산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분산 원장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지 자체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 그다음에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해외 매출에 수출에 대한 팔로, 그다음에 거기서 해외 고객들의 만족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나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분절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품 등록은 제품 등록대로 따로, 그다음에 물류는 물류대로 따로,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어떤 블록체인이라든가 어떤 점포 인증 관련된 서비스는 또 따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고 다양한 판매, 해외 이커머스에서 서비스가 되도록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연결 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CBC라고 하면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 쪽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시려면 어떤 상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는 이게 실제로 그 유통 기한이라든가 제조 연도라든가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블록체인 해시 키값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품 인증을 보증하는 이제 QR 스티커가 발행이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분들은 그 QR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해외 고객이 지금 전부 다 영문 다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해나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돼서 나한테까지 실제로 이게 수출이 돼서 오게 됐구나, 이런 유통 관리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되면 뭐 시스템 고도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진행하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라든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자들이 어떤 이런 판매 활성화라든가 이익을 보는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그 소비자들도 거기에서 단순하게 정품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추가적인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올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바이오 원재료 이력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월마트 사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남미에서 되게 다양한 어떤 야채 같은 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월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느 기업에서 어느 나라에서 누구한테 온 제품이 문제인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열흘 이상의 실제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따라서 실제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만 단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저런 조사라든가 저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 이런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우위변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휴먼 에러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휴먼 에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게 되고, 이것도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초기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DRD라든가 권한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인증된 사람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고, 어떤 이런 농산품이라든가 식품 어떤 그런 창고 물류 쪽에서는 이제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전혀 사람의 손이 하나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다 취득되고 자동 저장되고 자동 조회가 가능하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 진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제 홍삼 원료라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이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꼭 홍삼뿐만 아니라 되게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되게 인정받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원재료부터 판매까지의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아까 그 제조라는 베이스하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바이오 원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홍삼 재배지라든가 이런 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IT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미진하시고, 이런 IT 지식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세스 자체가 제품 하나가 1대1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재배지에서 온 게 혼합돼가지고 가공 제품이라든가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데이터를 뭐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에서 판매되는 그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의 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해외 쪽에서 뭐 지금 수행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프로젝트가 멈칫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 들어서는 그 환경 ESG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뭐 기름이라든가 폐플라스틱, 폐가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들을 대기업에서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폐가전이라든가 폐플라스틱 일단 앞에 폐자가 들어가면 일단 소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멈칫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글로벌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으로도 어떤 특정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재료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법제화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 다음에 되게 그 펠렛 생산부터 1차 부품, 2차 부품, 3차 부품 되게 단계가 훨씬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단계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POC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제가 탄소 제로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는 밸류체인상의 플레이어들,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을 구매하고 인증한 사용자한테 다양한 어떤 환경에 대한, 그게 코인일 수도 있고 토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리워드, 베네핏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로 계속 단순히 그냥 유통 관리에서 멈추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재고가 일정량에 이하가 되면 이게 빨간불 들었다, 빨리 주문해야지, 그럼 또 주문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아지죠. 상호 간에 합의된 그런 20% 이하면 자동 주문 가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스마트 컨트롤에 담게 되면 어떤 수동으로 재고가 모자라는 그런 이슈도 방지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그 주문 계약에 대해서 어떤 프로드라든가 치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 주문, 전자, 그래서 오토 리플레이시먼트까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이 수기로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첨부한 것들이 아니라 전부 블록체인상에서 오더를 한 사람이나 오더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랄 부분도 저희가 뭐 할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할랄청 쪽과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쪽 관련된 시장이 인구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 할랄 인증, 이게 제품에만 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드는 그게 도장일 수도 있고 생산
생산 가공 공장에서도 있고 이 프로세스도 할랄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지만 정상적인 할랄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프로세스와 과정상에서의 원칙 부분들도 블록체인으로 저장 관리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사실 뭐 이런 이슬람 쪽의 할랄 음식이나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 참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그런 인증, 공신에 있는 인증 관련된 부분들로 진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블록오디세이의 블록체인 기반의 정품 인증, 유통 이력 관리 플랫폼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 쪽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 사례로 부분들은 이제 뒤쪽에서 그냥 상세 내용들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제 트레스페이라는 이제 중국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유통하는 쪽 그 기업과 함께 BTS 이제 화보집, BTS 화보집도 이제 워낙 짝퉁이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던 부분이어서 여기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재부 쪽하고 같이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정품 인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건 정말 한국에서 온 BTS 정품 앨범이야라고 하고 나서 이제 구매 등록할 때는 중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챗 아이를 통해 가지고 구매 등록을 진행했고. 그렇게 구매 등록한 사람들 중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6만 개를 유통을 시켰었는데 그 중에 이제 포토카드는 이 중에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레어 아이템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렸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한 1개월 전에 이제 번개장터. 그 번개장터가 이제 중고 물품도 있겠지만 부지부트라고 해가지고 고급 스니커즈 예, 그런 유통 플랫폼이라는 유통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실제로 이 부분은 정말 고가의 나이키 조던 에어가 맞아 에어 조던이 맞아 이렇게 정품 인증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품 인증을 확인하고 아까 구매 등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 내가 이제 정품 확인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 이 디지털 인증서 받을래 라고 해서 NFT 발행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 구매에 해당되는 NFT 디지털 보증서 인증서를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명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NFT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정품 이다라는 디지털 인증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NFT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특성 그래서 N차 거래 중고 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쪽 부분들이 훨씬 더 의의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했던 부분들을 다양한 디지털 인증서 관련된 NFT 쪽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8월에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신한플레이에서 NFT를 발행을 했고 또 신한 쪽하고는 다양한 뭐 40주년 기념 기벤트라든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는 피커서에서 신한 쪽에서 21년째 어린이들을 되게 이제 지원하고 있는 뭐 꼬마 피커서라든가 하면 내가 그린 그림 그 수상작들을 이제 NFT화 해가지고 그 사생대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NFT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U+에서도 어떤 신세대 MZ의 문어 사원 이런 내부에서 어떤 캐릭터를 잘 활용하고 좀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차례 거쳐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이제 오픈시 쪽에 어떤 제네티브 아트 방식의 문어 NFT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은 신라면세점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명품이라든가 면세점 어떤 제품 관련된 디지털 보증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디지털 보증서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품을 가지고 후속 유틸리티 성격이 되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NFT를 소유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품이라든가 리워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가 NFT 티켓 최근 이제 엔드맥이 끝나면서 해외나 국내에서 어떤 콘서트라든가 컨퍼런스에 NFT 티켓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월렛에 있는 NFT를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은 QR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NFT의 딥링크, 유니크한 그런 URL, 딥링크를 통해 가지고 가변 QR 베이스로 하게 된다면 이 NFT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입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품을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NFT의 부가 서비스는 활용도가 앞으로도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해피포인트 관련된 뭐 멤버십도 했고 뭐 K리그라든가 뭐 기존에는 이런 스포츠가 단순 얼굴 나와 있는 포토카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런 가치의 만족도가 다 없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경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NFT 어떤 서비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블록체인 쪽과 이제 NFT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라든가 NFT의 그 유틸리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다양한 기업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보내주신 황승준 실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시장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